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시원하게 땡기는 콩국수 있으시죠? 콩국수 드시고 싶은 계절이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콩국수를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콩을 불리지 않아도 삶지 않아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배진밀입니다. 시판되는 배진밀 200ml 하나 있으면 되고요. 1인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두부 있죠? 마트에 파는 순두부. 순두부 반 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게 연두부든 순두부든 뭐든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냥 드셔도 무방한 것인데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만 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가열이 되니까요.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 순두부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오늘은 먼저 국수, 면을 먼저 삶아야 할것 같네요. 왜냐면 국물 만드는 데는 몇분안 걸리거든요. 1인분은 콜라병 뚜껑 굵기만큼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분에서 4분 삶아주면 돼요. 이제 센 불이었는데요. 이제는 중불로 낮춰줄게요. 순두부가 이제 다 돌아갔고 아주 뜨겁거든요. 이제 요거를 조금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식도록 일단 좀 둘게요. 조금 식힌 다음에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자, 식힌 다음에 믹서기 넣어서 돌릴게요. 이렇게 잡고 국수 색깔이 약간 투명하게 변하는지만 살펴보면 익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 3분, 4분 삶으시면 돼요. 면이 이제 다 삶아져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을 찬물에 담그고 더운기가 다 없어질 동안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면은 이렇게 좀 찬물에 담그셔갖고 좀 주물러서 씻으시고요. 그리고 또 헹궈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음 같은 거좀 띄어서 아주 차가운 물에 넣으면 더 탱탱해지거든요. 국수를 이렇게 이제 삶았습니다. 삶았으면 이렇게 돌리셔서요. 먼저 국물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혀진 순두부를요, 믹서기에다 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믹서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시판되는 콩가루도 팔고 만들어 드시기 쉬운데, 오늘은 제가 콩가루 아닌 두부를 이용한 걸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요. 우유를 넣기도 하는데 우유는 싫어하시거나 또 우유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배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제 넣어야 될게 있는데요. 이게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한 숟가락. 통깨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깨는 자 넉넉하게 한두 숟가락 넣고요. 배지미를 이게 돌아갈 만큼만, 이건 나중에 또쓸 거거든요. 자, 돌아갈 만큼만 넣는데요. 무가당 배지밀은 아니고 약간 달콤한 맛 배지밀이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니, 만약에 무가당이라면 설탕을 정말 조금만 쓰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통깨만 갈리면 끝이거든요. 부어줄게요. 배지밀을 마저 부어줍니다. 이제 얼죽하고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국물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다 간을 맞추면 되는데요. 소금을 넣어주면 돼요. 자, 반만 넣어줄게요. 넣어보고 또 간은 더 맞추시면 되거든요. 이제 간은 됐고요. 이 국물 여기서 주의할 건딱한 가지. 그냥 보통 내가 먹어야 할 양보다는 조금 소금을 더 넣으셔야 돼요. 얼음 들어가야 되죠? 이 국수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싱거워지거든요. 싱거운 음식을 먹다 보면은 꽁뭐가 2% 부족한 것 같잖아요. 입에 딱 맞게 드시려면 요거를 내가 평상시에 드시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간을 하시면 돼요. 자, 얼음을 좀 갖고 왔는데 얼음을 거의 한 8개 정도 넣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시원해지면 구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국물이 되었죠. 여기다 바로 고명을 얹어 볼게요. 고명은 오이인데요. 오이 많이 필요하진 않고 조금만 쓸 거예요. 여기서 콩국수에는 또 이 검은 깨가 있으시면 이것도 색감이 또 뿌려 놓으면 정말 달라지거든요. 없으시면 그냥 드셔도 상관없는데 있으시면 조금 색감 한번 살려서 드시면,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잖아요. 옛말에 단시간에 콩국수가 완성되었죠. 자, 이 콩국수랑 같이 먹을 풋고추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상어 이모의 풋고추 무침 편에 보시면은 된장 갖고 무치는 거 있잖아요. 된장으로 무쳐 드시고 싶으시면, 이거 안 매운 풋고추예요. 올고추나 이런 거 있죠. 된장으로 무쳐 드시고 싶으시면 상어 이모의 풋고추 된장 편을 봐주시고요. 풋고추를 또 된장에만 무쳐 드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도 계세요.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요. 풋고추는 이게 사이즈가 커서 몇 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한 네다섯 개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고추장 한 스푼에 올리고당은 반 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도 넣겠는데요. 마늘도 많이 말고 이 정도만 넣을게요. 반 스푼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뭐든지 있으시면 넣으시면 돼요. 한 반 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섞어서요. 여기다가 이제 무쳐주시면 돼요. 아니면 찍어 드셔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풋고추를 양념 맛으로 드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넉넉히 좀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풋고추 고추장 무침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원한 여름 콩국수 하고요. 이렇게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